안녕하세요. 그 예술전당 교향악축제 자담회 음악전을 주최로 2022년 5월 6일 음악전을 회의실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담회를 통해서 교향악축제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와주신 토론 참석자 선생님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주 음악평론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김규현 음악평론가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성 부천시립교향악단 주의자 그리고 서울대 교수십니다. 유규진 지휘자협회 회장이시고 충남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저널 편집인 김희선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음악저널 발행인 이용경입니다. 오늘 교향악축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음악계에서 최초로 있는 자담인 것 같습니다. 교향악축제 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교향악축제 출연오케스트라 선정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교향악축제 협연자 선정에 대한 규정, 교향악축제 레퍼토리 및 협연곡 선정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틀어서 뭐 보안, 건의, 안건 등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술전당에 4월 25일에 정보 공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안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신청을 했고 일단 그 답변이 왔고요. 그 답변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예술전당에서 교향악축제 심의위원 명단을 저희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에 심의위원이 있느냐, 있으면 누구 명단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심의위원 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나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연주자, 교향악단 관계자, 예술단체 관계자, 그리고 평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교향악축제를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답이 왔고요. 그리고 둘째로 교향악축제 출연을 국내 교향악단 선정 규정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교향악축제는 이렇게 답글이 왔고 그리고 상임 지휘자 여부 및 오케스트라 연주 실력과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교향악축제 협연자 선정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연주자, 젊고 실력 있는 차세대 연주자, 그리고 대한민국 클래식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원로 연주자까지 다양한 세대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세대별, 부분별로 균형 있게 선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세계 일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신예 혹은 해외 오케스트라 악장 및 수석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연주자, 국내외 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는 40, 50대 중견 연주자 및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급 연주자, 그리고 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서울 국제 콩쿠르, 그리고 또 유니상 국제 콩쿠르나 MOU를 통해서 우승자를 협연 무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향악축제 협연곡 선정 방침으로 우선적으로 협연자에게 교향악축제를 연주하고 시판의 레파토리를 몇 개 받고 그거를 이제 교향악단과 지휘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향악축제 겹치는 공목이 없도록 안배를 한다고 하고요. 일단 처음으로 가서 예술전당에 대한 참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교향악축제가 지금 34회나 됐는데 뭔가 이 음악계에서는 늘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향악단이 선정이 되고 또 협연자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하는 그런 의문들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한때는 오디션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오디션도 한 2, 3년 했었었나요? 한 2년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좀 없어져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 심의위원들을 왜 공개하기 어렵나? 법적으로 교수 몇 명, 평론가 몇 명 들어가고 그거라도 좀 밝혔으면 그렇죠. 네.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두리뭉실하게
그러면 장영 선생님이 하셨을 때 어떤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많이 하셨죠? 아니 뭐 그냥 뭐 지휘자 뭐 피아니스트들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어 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여섯 일곱 명. 네. 그리고 그때 어 그 심의위원에서 어, 교향 축제 심의위원도 있었고 또 거기 왜 어 그 다음 해에 뭐 누구 그 뭐 뭐죠 저거 들어온 거 심사 심의 대관 심의 이런 것도 한 적이 있고 그렇죠. 예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주된 이 논의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민간을 어디까지 할 거냐, 민간 교학단에 참여를 어디까지 오픈하는 게 좋고 어떤 룰을 갖는 게 좋으냐, 여기 나왔던 내용들이 그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뭐 상임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 상임지자가 없는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프라임 같은 데라든지 유솔 같은 데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거기를 민간을 부를 거냐. 근데 얘기들이 좀 사실은 하다 보면 얘기들이 좀 많아져요. 왜냐하면 프라임만 하더라도 연주만 100번인데 그 연주가 20번도 안 되는 저 어디 지방시향보다 못하다는 거냐.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민간 중에서도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럼 선정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저는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일반 전체적인 사업만 또 하고 그다음에 교향 축제 관해서도 하시고요. 아니, 사업은 저 다른 때 다른 때. 근데 그게 또 이렇게 공통적으로 와서 같이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평론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고 지휘자 오셨고 정치원 선생님도 아마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하긴 하셨네요. 그때 예. 그때 좀 의견들을 서로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 좀 나온 상임 지휘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 또 뭐 이런 것들은 그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나마 프라임 같은 단체는 그래도 연주도 많고 또 뭐 아주 애도 많이 쓰고 또 엄밀히 보면 이제 군포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런 팀은 너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아니고 여자경 선생이 아마 전임 지휘자처럼 있었을 때인가. 그러니까 거기 또 전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민간에 대한 어떤 그를 초청하는 어떤 근거로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주가 몇 번이고 그다음에 저 상임 지휘자 또는 전임 지휘자 아니면 전속 지휘자 같은 그런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계속 정기적으로 있었다라는 얘기로 지금 그러네요. 저도 한 번밖에 안 한 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런 어떤 절차를 두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난 이제 교향악축제 이번에 다 참석은 못했지만 그래도 대충 보기는 했는데 그 지휘자든 오케스트라든 해변자를 폄하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 실력 없는 사람이 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 앞으로 좀 더 좀 아이디어를 좋게 해서 네. 좀 더 발전하게 하는 뜻에서 자산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젊은 연주자들이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신청자를 받아서 심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공개된 그게 있어야 될 텐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에 협연자에 관해서 예, 뭐 협연자든 오케스트라 선정이든 네. 그러면 지방에서 그 지방의 시립교향악단들이 이번에 뭐 참여 안 한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뭐 참여 안 한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교향악 축제에 올 수 있느냐 또 협연자들도 난 뭐 억수로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 협연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이 예를 들어서 콩쿨 같으면은 조그만 콩쿨도 신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오픈된 그게 있고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요새는 다 점수 공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뭐 공개하기 어렵다고 근데 난 잘 모르겠고 심사위원들 이름하고 점수 누구 몇 점 준 것까지 다 나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이렇게 공개를 다 한다고. 그
그러면은 누구든지 뭐 동아 콩쿠르든 무슨 그 무슨 콩쿠르든 뭐든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전에 정확한 날짜는 내가 모르지만 김영배 그 교수가 사장할 때 그 외국에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젊은 애들이 그 오디션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국제 콩쿠르 나가겠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그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여기 이제 배치를 뭐 했겠죠. 그런데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콩쿠르 같이.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때도 몇 년간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걸 또 목표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계기가 되었었는데 언제부터 이제 그게 김용배 사장이 그만두고 난 뒤부터 이제 싹 없어지고 아주 대단한 이번에 꼭 한꺼번에 다 출연은 못하지만 다 출연은 못하겠지만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젊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사장 만나야 되느냐 뭐 원서를 내야 되느냐 오리무중이란 말이죠. 이런 걸 조금 앞으로는 좀 더 명료하게 해서 누구든지 이게 교양학 축제가 어떤 뭐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의 그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행사거든요. 교양학 축제가 우리나라만 있는 행사인데 이거를 뭐 이건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그 해변도 시키고 하려면은 그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선정은 사실은 그 거의 여기 한 20개가 되니까 뭐 올해 안 되면은 내년에 하고 있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협연자를 뽑을 때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중년층 있고 뭐 그다음에 교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은 좀 조금 이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픈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콩쿨처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저도 좀 의문이 생겨요. 아, 지금 협연자 네. 현황을 네. 한번 네. 조사를 해봤는데 네. 2012년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이에요. 네. 그래서 네. 원로 중견 교수가 91명이고 네. 비등비등하네요. 네. 네. 해외에서 활동하고 또 신예 연주자가 11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네. 건 없는데 이제 선정의 방법.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김영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뭐랄까 젊은 연주자들한테 기회가 있어야 네. 되고 네. 무언가 그런 무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라는 거가 없고 일단 전체를 오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다 받아서 심의위원들의 의논을 해서 레퍼토리에 맞춰서 하고 뭐 그 아까운 사람들한테는 내년에 뭐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지금 누가 올라가고 이런 게 추천이 되고 이런 건 전혀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단서를 달고 싶은 게 이번에 네. 한 젊은 연주자들이 네. 연주가 나빴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네, 네, 네. 그 외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네, 네. 그 사람들이 네. 나는 그 뭐 어떻게 하면 저기 협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게 안 돼 있다는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이 중견 분들은 딴 데서도 기회가 있지만 신예들을 그렇죠. 발견하는 게 훨씬 더 네, 중요한 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제 생각에는 한 2015, 16, 저 때 한번 한 것 같거든요. 15, 뭐, 요럴 때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네. 명단이 있어요. 네. 있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명단, 네. 악기별로.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생각에, 왜 그 친구가 왜 여기 이름이 안 있지? 그래서 이제 누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깜짝 놀라요. 그, 발린스였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했지? 그럼 진짜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꼭 거기, 이제 여태까지 이제 협연한 사람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학구적이고 제일 연주도 좋고 탄탄하고 좋았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추천이 돼요. 근데 그러고 바로 그 해가 아니고 다음 해인가 언젠가 협연자로 선정이 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저기 추천도 받고 네. 또 그야말로 안배도 좀 하긴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이지만 그냥 그런 게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나도 좀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사람들도 없다고 보진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래. 네,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아까 지금 사실 저 여기서 말씀하신 여기서 주신 예술연대 주신 그 협연자 선정 내용을 보면 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포괄에서 그쪽에선 정말 포괄 쪽으로 전체적인 거를 다 보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실제적인 거는. 네. 근데 완전히 오픈된 거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 딴 얘기지만 창작곡을 모집하잖아요. 네. 나이 불문 뭐 네. 해가지고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얘기하니까 자기 나이 많아서 그래서 안 내겠다 이렇게 예전에 하신 뭐 하여튼 목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런 건 이렇게 오픈으로 하잖아요. 귀하고. 그럼 협연은 이게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사실 매력적인 이게 무대인데 이렇게 오픈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추천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추천서를 하나만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오픈할 필요는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네. 오디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하고 그래서 네. 오디션에서 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내가 얘기하는 네. 거는 네. 그 뽑힌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 네. 누구든지 네. 어떻게 해서 한다 네, 이거를 좀 오픈을 해서 아니면 뭐 중견 원로 연주자들도 네. 뭐 추천서를 뭐 두 개 이상이라든지 네, 뭐 네. 세 개 이상 네, 그 추천서는 네, 뭐 네. 원로 뭐 이제 인정할 만한 공인된 뭐 음악가로 추천 뭐 이렇게 받아서 뭐 그러면 세 개씩 뭐 내라든지 내면 심의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협연자 관계된 거는 문의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까 이렇게 주신 지금 협연자 선정 방식 관련해서 네. 이렇게 나온 거고요. 뭐 중추적인 역할 세대별 부분별 저도 김영준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네. 도대체 협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연락을 해야 됩니까? 네. 참 많이 맞습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네. 결국 모르니까 어떻게 대답을 못했는데 또 악기별로 같이 오디션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심사하느냐도 그렇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피아노나 바이올린은 인기는 협연곡인데 클라리넷이나 호른 같은 경우 참 그것도 누구 잘하지만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 같은 악기끼리는 괜찮은데 네.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네. 금년에가 피아노가 8명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바이올린이 6명 그래서 최대로 많은데 지금 추천제도 좋고 지금 시민위원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그 교향악 축제의 협연자나 협연자들이 이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 위해서 네. 협연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교향악 축제가 이제 34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뭐 장영원 선생이라든가 이런 이경숙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와서도 하고 있는데 이 교향악 축제가 젊은 세대들이 거쳐가는 음악제로 이렇게 하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거기에 그렇게만 하면 예 그렇게만 그렇게 하면 지금 그렇게 가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중견들도 있고 네. 현역 그 현역 그 음악가들도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분들도 좀 이렇게 예, 그 좀 퍼센테이지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네. 가지고 하고 그래서 예술전당이 그 축제가 뭐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거라고 그 자랑을 할 때 이 축제도 좀 성숙된 면에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예술전당의 그 협연자 문제는 아 좀 젊은 세대들이 그냥 공부하는 세대들이 어디 그 뭐 등수에 떨이 외국의 콩쿠르에 등수에 에 그 저기 했으니까 협연자를 세운다 그런 것보다도 예술전당에서 많이 추천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만 그 그리고 또 원로들이나 중년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좀 세우고 또 여기 김 선생도 여기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예, 좀 잘 이렇게 해서 좀 무대에 세우고 그래서 음악 옛날에 좀 많이 했어요. 성숙된 면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다 젊은 세대 20 뭐지 20대 30대 그런 세대들만 하니까 좀 바람직하지 네. 못하고 음악도 연주도 깊이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그 테크닉만 이렇게 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어떤 그 모차르트하면 큰일 나요.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 뭐 젊은 애들의 생각은 모차르트를 협연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구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콩쿨,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저희가 놓치는 게 뭔지, 저 요즘 그 시립교향악단도 조금 이런 문제가 좀 제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보냈는데요. 중간에 기획사가 안 끼냐는 거예요. 교향악축제 협연자. 협연자요? 예. 중간에 기획사가. 기획사가, 왜냐면 요즘 기획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기획사는 주로 무슨, 어떤 사람들만 자기 아티스트로 데리고 있냐면 반드시 콩쿠르 입상한 애들만 데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콩쿠르 입상한 애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보면 이제는 우리 저 무슨 연예인들 뒤에 무슨 기획사 누구 붙어 다니듯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 기획사들의 어떤 그게 이제 좋은 부동산처럼 좋은 부동산 역할을 하고 참 좋긴 한데 누구한테 편중된다지 그렇죠. 아니면 오히려 예술의 전당에서의 전문 인력이 요번에는 기획사한테 좋은 기획사한테 뭐 A라는 친구가 저 기획사 소속이니까 저 사람한테 추천받고 나도 뭐 괜찮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도 큰 문제인 게 뭐냐면 너무 콩쿨 위주의 한 명 그 목관 그 심포니아 콘체트한테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한 명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딱 나이대도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포커스가 점점 맞춰지는 게 제가 볼 때는 기획사들이 요즘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고아이들이에요. 네. 이게 이제 오히려 예술전당이 조금 더 이 연주회 시리즈에 대해서 뭔가 가져야 되는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철학, 요번에는 관악기를 반을 넣을 거다, 아니면 무슨 뭐 할 거다, 아니면 저는 옛날서부터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주제가 없잖아요. 그냥 저쪽에서 우리 이거 할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겹치는, 옛날에는 겹친 적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누가 말로 일본 했는데 말로 일본을 두 번 한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몇 년 전에 모였을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왜 겹쳐야 되느냐. 겹치는 게 그걸 왜 겹치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꼭 그걸 하고 싶은데 이러면 아니 할 수 있는 곡이 그거밖에 없냐. 작년에 당신들이 만약에 서울시향을 물어봤는데 말로 일본 하기로 했다. KBS가 우리 말로 일본 할래? 그러면 서울시향이 먼저 말로 일본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걸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겹치는 건 없긴 해요. 그런데 왜 협연곡에 그들의 협연곡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는데 만약에 올해 뭐 큐레이션에서 뭐 1등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누구? 내년에 무슨 뭐 라크마니노프 보니까 그럼 당신 라크마니노프 이번 해주세요. 요렇게 조금 저는 예술연당이 조금 음악제에 대해서 그냥 자 깔아놓을 테니까 와서 하세요. 이거 수준을 조금 더 넘어가면 어떠냐 하는 생각은 좀 협연자가 정해지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무슨 교향악단 연주 정하고 그 어떤 날 정기연주를 그 프로그램을 짤 때 협연곡은 당신 아무거나 알아서 하질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심포니를 뭘 하고 서곡은 뭘 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곡을 선정하게 되고 전에 중간에 지나가면 내가 또 잊어버릴까. 예. 전에 그 교향악축제에 참여할 때 그때 솔리스트 어떤 솔리스트는 그냥 전국에서 누구로 선정됐고 누승곡 하십니다. 그게 끝이죠. 그러니까 연락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교향악축제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전체 교향악축제 전체에 어떤 흐름도 있을 법도 하고 또는 하나의 곡을 정하면 그 곡에 대한 지휘자나 또 지휘자가 나는 이 곡을 올해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차라리 협연은 이 곡이 있으면 좋겠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안 되는 구조예요. 교향악 축제지 협주곡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분히 이 교향악 축제는 협연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선정위원회의 그 프로페셔널리즘이 좀 더 발휘돼서 지금 연주자를 아까 얘기하신 오픈으로 해가지고 콩쿠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요 협주곡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선정해서 이걸 해줘야 된다고요. 선생님 아까 그 주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주제로 하니까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레퍼토리가 왜 쇼스타코비치다 뭐 하여튼 기념일이 있으면 되는데 왜 전부를 꽝꽝 때리는 교향곡을 하는 거예요? 왜 모차르트는 정말 한두 곡밖에 없고 뭐 베토벤은 거의 없고 너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청룡들이 이게 축제인데 아주 그
그 즐길만 축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없고 자기네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랑하는 쪽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더구나 여기다가 협연자가 그걸 가져오면 막 두 개가 다 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교향악 축제에서 선별되지 않은 교향악단들이 있잖아요. 네. 지역사회에서 어떤 교향악단을 만들었는데 교향축제 초대 못 받으면 그 지역 신문에서 엄청 때려요. 왜 초대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지방의 이제 그 교향악단 관계자들이 막 섭외를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해요. 서울 예산 측이 어떻게든지 상황에 따라 상황이 안 되는 게 한 네. 두세 교향악단은 반드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휘자가 갑자기 뭐 그 전에 네. 12월 달에 그만둬서 지휘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지금 여러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아예 그냥 그 매년 달라지더라도 교향악 축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게 애초에 매년 전에 이렇게 딱 내년 거를 위한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네, 지금 네. 현재는 예술전당 사장과 뭐 거기 뭐 본부장 뭐 그런 관계자들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몇 사람의 축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큰 테두리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해서 그러면 의견들을 수합해가지고 그 예술전당 측에서는 거기서 나온 걸 수합해서 그걸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예술전당에서 다 결정하고 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뭐 내년에는 뭐 베토벤이 200몇 주년이다 그러면 그걸 좀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서 하자든지 그러면 뭐 베토벤 콘체르토도 있고 피아노도 있을 거고 뭐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 협연자든 지휘자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게 완벽한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합니다 하고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거지. 예술의 전당의 그 주최 그 음악부에서 좀 2년마다인가 이렇게 3년마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서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바뀌니까 생각들도 바뀌는지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는 그 예술의 전당의 그 음악부에서 진로 가느냐 양으로 가느냐 그렇게 해서 이 얘기가 있어서 그 언젠가 한 10팀인가 그렇게 진로 간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세우자 그래서 어느 쪽을 보든지 교향악 축제가 질적으로 높은 축제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국내에 있는 아주 그 최고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팀들을 세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평가는 누가 하나요, 그러면? 예? 그 질의 오케스트라 질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나요? 아이고, 내가 만나보지 못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저기가 그 음악부 그 관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축제, 페스티벌이니까 애려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이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교향악 그 오케스트라 축제로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교향악 축제는 그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더라도 전국에 있는 오케스트라에 참여해서 그 저 한국 최전 마냥 그런 글을 쓰고 한국 최전 마냥을 해서 이것도 세계 내놓아들 하는 상품으로서 그 자스 부음악회는 뭐 이런 쪽이라는 마냥 그래서 우리 세계 어느 저 나라도 이렇게 없는 그런 축제를 오케스트라 축제를 한번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어떠냐. 저희가 말러 심포니 2번을 한다 그러면 네. 그 안에 네. 아주 중요한 협연자 둘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광고도 안 나가요. 제가 구레리드 할 때 협연자가 여섯 일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끝에 이름만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개선이 지난번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할 때 프로그램 겹치지 않는 문제 협연자를 만약 우리가 하는 교향곡 중에 우리 메인곡 중에 협연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같이 홍보를 예술연당 측에서는 같이 홍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같이 홍보가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이게 협연자 축제냐, 협동 축제냐, 어? 경연악단에 무슨 곡을 하냐가 더 중요하지, 그 프로그램의 중심이 돼야지, 그러다가 이제 지휘자는 한 번도 사진 나간 적 없대. 지휘자 사진하고 두 개 나오잖아요. 예. 네, 이게 작년서부터 나간 거예요, 작년서부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두 줄 나오는 게. 작년하고 이게 두 번째인가 그래요. 지휘자가 제일 유명하시죠? 그래? 그랬나? 옛날에는요, 협연자 사진만 나왔어요. 그랬었어요. 네. 협연자 사진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도 송 부장님 오셔가지고는 이제, 바뀐 몇 가지 중 하나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역시 조금 더 예술연당 측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거를 어떻게 흘러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철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무슨 모차르트가 중요하면 우리 모차르트 몇 번 다 할 거야 라든지 협주곡을 다 시켜볼 거야. 그럼 누구를 선정해서 꼭 모차르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정도 조금 교통정리를 해서 뭔가. 그러니까 기획사를 능가하는 이 중심 기획력이, 음악적인 기획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교향악 축제가 예술의 전당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제라는 이제 개념을 가진다면은 예술의 전당은 그냥 집행기관. 그렇죠. 그 위에서 이렇게 결정해주고, 이게 결정을 어떻게 했든, 그것도 이제 자꾸 발전을 하겠죠. 이번에 했더니 이런 뜻으로 했는데, 베토벤이 250종이고, 모차르트가 어째가지고, 원래는 전부 모차르트로 한다든지, 어쨌든. 그러면은 그것만 들으니까 재미없더라. 그러면 좀 섞자든지. 하여튼, 예술전당 측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술전당에서 전부를 다 하니까, 아무리 훌륭한 결정을 예술전당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이 자꾸 오해까지 갈 수가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처음 모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오히려 더 좀 더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 오케스트라에 또 계신 분들, 또 단원분들, 이런 분들까지 좀 확대해서 여러 의견을 들으면,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건설적인 또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참 의미 있는 오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리 관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